이유로 실을 모시고 있으니까 무당들이 욕먹는 거 아니야? 저희한테는 어떻게 왜 제보를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이 세월 동안 오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또 어떤 선생님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해봤지만 늘 답답하고 뭔지는 모르겠고 정말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주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면 한다고 했고 근데 뭐 솔직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돼요. 늘 답답하고 어떤 어른이 저를 도와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떤 줄기에서 저를 도와주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막 저녁만 되면 술 퍼먹고 막 일하고 나면 또 막 안 풀리니까 뭔지 모르고 안 풀리니까 또 먹고 예, 막 돌아다니고 예. 그러면은 신을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3년 정도 됐어요. 신을 첫 번째 받고 잘 부리 먹다가 하루에 막 일도 두 그릇씩 했어요. 하다가 잘 부리 먹다가 제가 식당 한다고 막 이제 또 뭐 누가 식당을 하면 괜찮다 해서 그걸 하다가 정말 10원짜리 하나 없이 다 떨어먹고 그래서 무서워서 법당을 덮지는 못하고 엎지는 못하고 그냥 원룸 같은 데 얻어서 그냥 모셔만 놓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또 저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선생을 받아 봐 선생하고 손을 잡았는데 한 5년 전에 예, 네, 5년 전에 잡았다가 또 선생님이 너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법당도 사실은 요 가까운 데 얻어서 너가 배워야 된다 해서 저쪽에 거는 그냥 닫아놓고 넓은 데는 닫아놓고 여기 가까이 요 가까이 계시거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이제 했는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 부처님이 옛말이고 응? 스님한테 갔었나? 예, 또 스님. 예, 스님이 또. 어떻게 시댁은 다 하나도 없고 거의 외줄에서 다 와가지고 네 자식 때문에 신 모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그럼 자식이 이신데 이신은 다 어디 갔냐고? 이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네. 그때 네. 신 받으셨을 때는 남편분이 계셨을 때 아닙니다. 그러면은 윤씨 가문의 신을 모신 건가요? 제가 받기로는 제일 처음에 윤씨 부리를 받았어요. 예, 예. 두 번째 때 또 윤씨 부리. 두 번째는 또 우리 엄마 부리라 그러더라고요. 채씨 부리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막 헷갈렸죠. 일했는 거에서도 이제 잘못된 게 많다 이거지. 저는 빈다고 빌었는데 그런 부분.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주력에 따라서 신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니까 또 모르니까 아 그런가? 또 그런 거예요. 이혼하면 끝이야? 자식도 네가 낳았는데 전부 다 이따구로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무당들이 욕먹는 거 아니야? 시발 신을 족같이 모시고 네 마음대로 어? 그러면은 여기는 최씨 신당인 거예요? 아니면 어디가 윤씨고 어디가 최씨인 거예요? 저는 여기를 윤씨로 잡았고요. 네. 네, 그쪽은 최씨부리. 예. 그러면은 이제 기도 드릴 때는 양쪽 왔다 갔다 하시나요? 아니면 거기는 그냥 지금은 제가 거기를 덮어놨어요. 최씨를? 예, 왜냐하면 너무 환란이 오고 힘드니까 제가 양부리를 다 못 잡겠더라고요. 신, 네가 오란다면 오고 가란다면 가고 법당을 잃어모셨다가 저 모셨다가 정성도 못 드리면서
너가 아들 죽이고 싶어? 너가 딸을 죽이고 싶냐고? 네가 이렇게 다 어지르는 거 가들한테 다 내려가는데 지금 어? 이때까지 가리 해주고 부처님 모시라 뭐 셋이다 이시다 중요하나? 네게 없는데 네가 그럼 한 개라도 똑바로 하든가 신당을 여기 벌려놓고 저기 벌려놓고 네 마음대로 한 거잖아 신이 원한 게 아니고 네가 불편하니까 이래 피해가고 네가 불편하니까 저래 피해가고 해준 선생도 문제지만 그래 하는 니도 얼마나 모질이고 얼마나 야갔으며 요래저래 뱀처럼 피해만 다니냐. 니 이렇게 할 거면 진짜 내가 오늘 너 심혈을 찾으면 너는 죽어. 죽고 싶다. 네가 딱 마음이 맞습니다. 죽고 싶다. 네. 뭐 신도 모르겠고 조상도 모르겠고 이제는 막 헷갈린다.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네. 여기 가면 이 말이 하고 저기 가면 저 말이 하고 그래서 오늘은 자 조상을 먼저 가리고 네. 네가 산에 다니고 이때까지 굿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허주가 벌써 변복이 됐다. 첫째는 조상이냐 허주냐 어, 네. 뭐 말명이냐 네. 어느 부리에서 왔냐 이 가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신의 판단을 내고 네. 네 몸줄을 찾아서 네 몸으로 실컷 풀어서 다시 조리를 다 잡을 건데 네. 일단 부처님이랑 네. 어, 불사 단지는 네. 모시고 가자. 네. 내가 불사 할머니야. 내가 대신이야. 제자야. 왜? 호방에 다 길 열었겠어. 내가 불사 대신이고. 아니냐? 네가 그래 모신 거? 맞아요. 아이고 머리 아파라. 아이고 머리야. 왜 앉아라. 아이고 머리야 힘들어가 못하겠다. 윤씨 가정의 조모 할머니 네. 절에 다니고 네. 내가 무슨 도술이 있어가 니한테 뭐 대신 할매 하노? 안 그랬냐 손녀야 네. 불쌍해서 왔다. 네. 내가 하도 이씨한테 이제는 두드리 맞고 사돈한테 넘세 씨름어서 눈도 안 빈다. 네. 눈도 비침 치마에 네 눈도 가리고 네. 아니냐? 예. 갈수록 눈이 안 보이고 예. 앞에 뿌연 게 가려가지고 예. 병원 가도 이상이 없다. 그러니 그만하라고 돈도 실을 말리고 그만하라고 그거 아니라고 위에 신이 다 계신데 손녀야 그만해라 아무리 때리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 내고 관제 넣고 시비 넣고 우린 다 조상입니다. 너한테 이렇게 했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네. 입 가리고 온몸을 감아 돌던 거 오늘 쏙 풀러가자. 앉아. 어?
누구야? 누구야? 삼촌. 군웅장군. 응. 다 내보고 군웅장군이라 하니까 내가 군웅장군으로 했지. 네가 아니면 안 해야지. 못하는데 하락하고 내보고 군웅장군 맞다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고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뭐 했는데 제자한테 와가? 제가요? 술 먹으러 다니고 싸우고 욕하고 니도 즐겼잖아. 제자도 즐기고 예. 니도 좋아했잖아. 예. 니가 장군처럼 예.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갈 거야. 눈 떠라. 제자 눈 뜨고 가자. 니가 쉽게 갈 거나. 휴지. 하늘나라 이시가자 예. 유시명가 아니 이시가 좀 본주 보냐 내 예. 네, 이놈 조상들 호선왕에 예. 호랑이 다 물려서 조상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날 부르고 날 청하느냐 그렇게 만들어도 네가 애미냐 제자냐 뭐냐 내 네, 이놈 너를 이렇게 신에서 눕혀놓고 그 귀신도 못 물려서 안 물리겠나. 이렇게 살 수가 다 들어와서 죽느냐 사느냐 달렸는데 불리는 게 중요하냐. 어떤 신이 오면 니를 구하고 어떤 조상이 오면 니를 나온 거 하겠노. 내가 이 아들 딸을 낳았으며 저 새끼들 지키려면 이 신을 무조건 찾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 안 주드나?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 봐라. 신을 다 니 종으로 알고 이때까지 살면서 주세요 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일 주세요 돈 주세요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라 와 정신 다 차리라 전부 다 신을 다 종부리듯이 오라 가라 니 마음대로 했던 죄야 어느 무당을 탓해 어느 선생을 탓해 내 인연 진짜 신이 뭔지 오늘 봐봐 네 살아온 거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불쌍하다가도 일배는 괘씸하고 일배는 너가 없으면 내가 정모한테 가고 내가 화선이한테 가지 그래서 너를 죽여볼까 그래도 저 아들 군자방서 애미라며 가슴 절절히 우는 놈이다 저놈이 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눈물 흘리고 엄마 죽을까? 엄마 저러다 잘못될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 걱정만 하고 앉아있다. 너가 딸이 죽을까 봐 니를 살려오는 것밖에 없다. 인간으로 엄마로 살아도 잘 못 살고 마누라로 살아도 못 살고 어느 집 딸로 살아도 다 못 해내고 신 때문이다 다 그러니 신을 받고도 내 맘대로 안 되니 목을 메고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뛰어오는 차에 뛰어들어볼까 저 저수지에 빠져볼까
이 화수 먹는 중세 그래도 내 손보고 내 제자고 내가 니를 지켜야 저놈들도 지키지. 애쓰고 고생했고 인간의 덕이 없고 시댁에 덕이 없었다 다 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다시 해보자잖아. 그러니 차례차례 한번 길문 열러갑시다. 오늘은 이제 신당을 한 13년 정도 모시고 있던 사례자인데 어떤 신이 왔는지 모르겠다. 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신이 궁금하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원주를 잡아야 되는 줄은 아예 판단을 안 내고 본인과 외주를 잡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내리막을 타게 되고 몸도 아프고 모든 게 막힌 상태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시가죠. 원주의 아들, 딸들의 원주를 이제 신명을 찾아야 되고 이때까지 해온 습관이나 자기가 배워왔던 게 너무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새롭게 태어난다 생각하시고 처음 무당이 됐다 신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뭔가 다시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제자가 나게 되면 제가 조금은 또 인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알려줄 건 알려주면서 조금 고쳐 가야 되겠죠. 속이 시원해요. 늘 아프고 이랬는 답답한 게 속이 다 시원해요. 예, 몸도 가볍고 이제 쌤 말씀 따나 쌤 일러주시는 대로 이제 지금 처음 받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워서 가야죠.